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마니 또는 마니카이오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니는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의 도시 셀류치아 크테시폰에서 주후 216년 4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코이네 그리스어로는 마니카이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니교나 마니주의를 마니카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마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다 왕족의 후예로 전해오는데 마니교의 문헌들 중에 그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추정자들에 의하여서 승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마니가 왕족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에 태어나서 왕자로서 자라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파테크는 티그리스 강의 북부 지역인 크테시폰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부인인 마리암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는 경건한 종교 집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꿈에 그에게 음성이 임했는데 임신한 부인은 육식을 해서는 안 되며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함으로써 잉태된 그 생명이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집단은 세례 예식을 자주 거행하는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마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니가 태어나기 이전에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마니가 태어나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니의 정확한 생년월일은 중국에 선교된 마니교의 문헌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헌에 보인 마니의 생에 의하면 마니는 기형적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고 얇아서 어린 시절부터 다리를 절어야 했다고 합니다. 마니의 이름은 시리아로서는 마니카이아로 불려졌는데 그 뜻은 살아야 하는 마니라고 합니다. 즉 마니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위험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니카이아라 불린 이름이 그리스어로는 마니카이오스였다고 합니다. 마니의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이 돈독하여서 마니가 태어나기 직전에 티그리스 강의 남쪽인 셀류치아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크테시폰을 떠난 것으로 전해옵니다. 즉 마니의 출생 때에는 그의 아버지는 크테시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니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서 어머니의 측은한 사랑 가운데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별로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야기는 전해오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마니가 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마니를 자기의 교단에 입적시키고 참신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티그리스 강남의 셀류치아로 이사하였는데 마니는 12살 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에는 이상스러운 하늘을 나는 물체를 타고 쌍둥이 천사가 내려왔는데 마니는 지금까지의 종교와는 다른 교소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계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꿈에서 마니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고 인도의 고타마 부다 등이 자기의 세계구원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니는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 학자들과 토론하였다는 누가복음의 내용과 흡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년 후가 되겠죠. 24세 때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12살 때 나타난 바로 그 쌍둥이 천사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니에게 이제부터는 진리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문헌에서 전해오는 마니의 생애에 의하면 24세까지 마니는 자기의 고향인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의 교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그리스 철학,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불교의 경전 등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니가 바울 서신을 탐독하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매혹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마르키온 교회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유포된 영지주의 사상에도 깊이 젖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어학의 천재였습니다. 또 사유하는 데 매우 빠르고 정확한 훈련을 연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기의 고향인 티그리스 강북의 강북과 강남의 기독교 교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한 것은 초창기부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메데아, 아르메니아 등의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마니는 배를 타고 인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불교의 경전들을 깊이 연구하고 불교 학자들과의 교섭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35세 되던 해에 인도로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페르시아에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샤프르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동생은 마니의 가르침에 심취하여서 그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샤프르 왕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마니는 36세 때부터는 왕의 지원을 받아서 페르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자기의 교서를 선포하는 일이 융성하게 된 바 있습니다. 마니교의 교세는 바로 이때에 지금의 이란, 이락 지역에 유포되기 시작하였으며 터키와 그리스에까지 교세가 확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샤프르 왕 다음에 호르미츠 왕도 마니의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호르미츠 왕이 서거하자 그의 동생인 바람이 왕위에 올라서 바람 1세라고 자신을 명명하였는데 그는 마니교의 가르침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의하면 참된 하나님의 세계는 따로 있고 현세는 데미우르고스라는 악한 창조주가 지은 세계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게노마에 속해 있는데 여기로부터 해탈하여서 플레로마에 속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참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니 역시 이러한 영지주의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을 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들과 일반 국민들이 마니의 교서를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터키와 그리스 지역으로 마니교의 교세가 급성장하였는데 바람 1세 왕은 그러한 마니교의 교리는 현세를 부정하고 왕권마저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바람 1세가 직접 신하들에게 이러한 우려를 피력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해옵니다. 알 비루니라고 하는 마니교의 성직자가 마니교의 역사 속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 마니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현세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현세를 파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을 파괴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람 1세가 신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람 1세의 누이 동생이 신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마니가 스스로 그를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여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누이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바람 1세는 마니를 단순한 예언자 또는 신의 계시를 받은 종교가로 생각하지를 않고 지상권에 도전하여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자로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람 1세는 지혜로운 왕이라서 직접적으로 마니 교단을 박해하지 아니하고 우선 마니 교단의 지원은 중단함과 동시에 조로아스터 교단을 융성하게 키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선왕들이 마니를 지원하는 분위기에서 조로아스터 교가 매우 약세에 몰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교단의 총감독인 카르티르는 교구의 여러 성직자들과 협의한 끝에 마니를 고발하여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바람 1세가 죽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즉위하여 바람 2세가 되었습니다.
카르티르 감독은 이때 본격적으로 마니교를 탄압하고 또 마니를 옥에 가두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니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두 차례 젊은 시절에 꾼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바람 이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 무슨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내릴 수가 있겠는가? 국민 전체를 다스리는 왕에게 꿈으로 현명하여서 계시를 내림이 마땅하거늘. 결국 마니는 자신 역시 왕족 출신임을 강조하였으나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26일간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고 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세는 마니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사형 집행 대신에 마니교 신자들을 아스터교에 제안이 있었다고 하면서 바람이세는 마니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사형 집행 이전에 마니교 신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마니는 원래 장애자인데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감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해를 길가에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죽은 마니의 시체를 참수하는 예식을 공개적으로 거행하여서 마니 교도들에게 마니의 비참한 인생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마니는 소크라테스, 예수, 불타 등이 글을 남기지 않아서 자신의 가르침이 왜곡되거나 또는 새로 지어낸 것이 후세에 전해지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글을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니는 7권의 책을 아람어 예수님의 모국어로 집필하였습니다. 1.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2. 생의 보화. 3. 실천강령. 4. 신비의 책. 5. 거인의 책. 6. 서한문. 7. 시편 및 설교문. 이 중에서 신비의 책은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비밀의 글, 비서라고 하여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마니는 또 그림을 잘 그려서 자신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필도 매우 아름다워서 여백을 그림으로 장식한 마니교의 경전이 부분적으로나마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니 자신의 필적과 마니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마니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문헌들이 소각되었습니다. 마니는 그리스 철학, 힌두교와 불교, 유대교 등에 정통했었으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에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니의 우주관, 세계관, 인간관, 신관 등은 다분히 영지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키온 교단과 함께 마니교 역시 영지주의 교단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니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의 기원론과 인간의 창조, 그리고 영혼의 정체와 함께 영혼의 구원 등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마니는 그림만 잘 그렸을 뿐만이 아니라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서 당시에 류트와 같은 악기를 스스로 연주하면서 그는 자신의 종교 시인 시편을 음악에 맞춰 읊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그레고리안 찬트가 생겨나기 이전에 마니 교회에서는 찬송가들이 마니 자신에 의해서 작곡되기도 하였습니다. 마니교는 문헌과 음악과 미술 등을 내어세우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인 종교로서 약 200년간 지중해 연안에 유포되었고 또 동방으로는 마니의 생전에 중국에까지 알려진 바 있습니다. 마니교는 주 3세기경에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 종교의 면모를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마니교에서의 중심 사상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원론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은 서로가 융합하고 화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원히 이 세상의 끝날까지 서로 대립되어 투쟁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선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악이 아니라 악은 그 자체로서 따로 존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말세에서는 오직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선이 악을 이기고 절대가 상대를 극복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절대의 세계, 선한 세계, 빛의 세계는 영혼이 지배하는 플레로마의 세계이며 상대의 세계, 악한 세계, 어두움의 세계는 물질이 지배하는 케노마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의 속성은 결코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의 세계와 선한 세계는 평화스럽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어두움의 속성은 무엇이나 억압하고 엄습하고 부자연스럽고 평화스럽지 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어떤 힘이 더 강하겠는가? 이렇게 마니는 물었습니다. 마지막의 승리는 빛의 세계에 있다고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지주의 교단으로서 마르키온의 경우와 마니의 경우를 간략하게나마 거론하였습니다. 지성의 한계와 신앙의 심연이라는 두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영지주의 자체가 이 두 명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심연에는 오직 진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진리와 자유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키온의 경우는 영지주의의 이원론과 그리스도의 몸체를 그 형상에 있어서 물질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가현설의 방향으로 그의 기독론을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마르키온의 신앙과 확신 속에는 진리와 자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추종자를 얻은 것은 다분히 그의 경제력에 기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의 고난 중에서 금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경제적인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의 속성은 돈에 돈을 더하려는 양상이 그 중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되면 곧바로 돈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모처럼 얻은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자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니의 경우는 페르시아의 두 임금이 막강한 정권으로 마니교의 교세를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정권의 속성도 돈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권력에다 권력을 더하여 그 권력의 팽창과 권력의 절대적인 차원에서 선한 요소가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의 무한한 축으로 인하여서 독재자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상의 정권도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지는 못합니다. 금력이나 권력은 그 속성이 악한 것이어서 돈은 돈을 더하려고 하고 정권은 또 더 큰 정권을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교단으로서 전해오는 성공 사례는 마르키온과 마니의 경우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년 이상을 그 화려한 교세를 지속하지 못한 데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위에 저들의 교리가 건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성의 한계와 신앙의 심연의 차원에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인간의 힘에 비교해 본다면 한없이 연약하고 또 우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 앞에서는 오직 실패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름과 악한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는 신비스러운 인간으로 자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우매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높은 차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녕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만이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식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나 사랑은 영원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신앙의 심연 속에는 진리와 자유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심연은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또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당대의 세계 종교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마르키온 교단과 마니교는 매우 혼탁한 신앙의 심연이었습니다.
빛의 세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역사와 종말에서 반드시 선이 이기고 빛이 어둠을 몰아낼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진리와 자유의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의 자유로운 교세는 금력과 권력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흥 종교들이 금력과 권력에 의존되어 있는 한 마르키온이나 마니의 운명을 피해갈 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크라테스이냐 그리스도이냐 플라톤이냐 기독교의 교리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신앙, 신앙의 심연 속에는 바울 사도가 극찬했던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인 사랑,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